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드디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세계 담판을 앞두고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른 이 시간인데요. 자, 하노이의 생생한 소식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진 부장, 네. 사흘 동안 전 세계의 이목을 이끌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중국 내륙을 최단거리로 통과해서 드디어 베트남에 입성을 했죠. 오늘이죠. 그렇습니다. 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용 열차에 오른 지 사흘 만에 네. 오늘 오전에 베트남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내내 전 세계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도를 보시면 더 네. 잘 보이실 텐데요. 23일 오후 4시 30분에 전용 열차를 타고 평양역을 출발했습니다. 네. 지금 길을 쭉 보시면요. 베트남까지 가기 위한 최단 거리를 통해서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베트남 시간으로 오전 8시 13분, 한국 시간으로 오전 10시 13분에 동당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동당역은요. 중국의 그 경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아, 베트남과 중국의 경계. 그렇습니다. 가까운 역. 그러니까 중국을 벗어나자마자 베트남 역에 도착을 해서 이제 레드카펫에 서서 네. 네.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세계 단판을 들어간다. 네. 이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도착 후에는 전용 차량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하노이까지는요. 그 전용차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흘간의 전용 열차행 이것을 압축해보면 4,500km의 거리를 66시간을 소요하면서 지났다. 그래서 네.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역시 돼야 되는데 네.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이 김정은의 사흘간 이어지는 열차 그렇죠. 행렬 여기에 관심이 많이 쏠려서 참 안타까운 대목도 있습니다. 온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이 베트남 방문 이벤트라는 그런 축제 같은 분위기로 계속 이어지는 비핵화가 주제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북한의 의도대로 홍보에 아주 톡톡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55년 만에 베트남 땅을 밟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 이 열차의 동선 등 여러 가지 부분을 볼 때 우리 탑10에서도 여러 번 분석을 했습니다만 할아버지 김정일의 이미지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이게 입증이 된 거나 다름없죠. 김일성 주석의 어떤 이미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사실 갈 수 있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열차를 택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뭐 참매료가 있지만 이게 사실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몰라서 사실 이렇게 이용을 한 것이고 지난번 같이 또 중국배 항공기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방식 자체가 더 관심을 끈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세상에 지금 정상회견을 하면 저렇게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열차 타고 가는 정상은 사실 뭐 북한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다들 신기하게 보는 것인데 네.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고립된 북한이 어떤 면에서는 중국을 관통해서 네. 베트남까지 어떤 노선을 개척했다. 네. 사실 예전에 58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갔을 때는 당시 열차로 갔다가 또 비행기로 갔다가 등등해서 이렇게 여러 갔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온전히 이제 열차로만 사실은 베트남까지 간 것이거든요. 네. 그만큼 김정은 노선을 일단 개척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3박 3일 동안 세계의 관심을 일단 북한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 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시기할 수 있을 만한 그렇죠. 그런 이벤트를 어쩌면 보면 성공적으로 치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나라의 정상이 똑같이 베트남에 도착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 가는 건 3일 동안 관심을 끌었고 지금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 묻혀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일단은 뭐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네. 세계인들이 생각할 때 한 21세기에 열차 타고 3일씩 댕기는 국가 운수가 참 할 일도 없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네. 해외여행에 상당히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비행기를 타고 익숙한데 아니 어떻게 국가 운수라는 사람이 국가에 얼마나 처리하는 일들이 많은데 네.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열차까지 있었냐 하는데 굉장히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비난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노동선에서 뭐라 했냐면 애국 애족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그렇죠. 비행기로 갔으면 이 소리 못합니다. 그렇죠. 열차로 가서 네. 애국 대장정을 했다. 네. 내가 미국과 싸우기 위해서 네. 미국의 우리 조선에 대한 그런 그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원리한다 이런 것을 그 저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열차를 타고 가도 봐야 되겠습니다. 무려 66시간입니다. 66시간 그야말로 대장정이라는 말도 어울릴만 한데요. 그만큼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는 길이 지루했던지 열차를 잠시 멈추고 내려서 담배를 피는 모습도 포착이 돼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도 되면은 뭐 열차 안에서 담배 피워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굳이 저렇게 내려서 피는 건 글쎄요. 바깥 공기가 좀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바깥 공기도 그렇지만 일부러 연출하는 그렇죠.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네. 네. 지금 우리 채널A부터 이렇게 김정은의 모든 동선 66시간 동안 걸리는 이 열차 대열을 소개하는 것은요.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은 비행기 타고 오니까 네. 보도를 덜한다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는 아직도 은둔의 지도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일거수일투족을 정보 축적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아하. 지금 조금 전에 그 담배를 태우는 그 모습은요. 일본의 한 민영 방송사가 오늘 새벽에 찍어서 공개를 한 겁니다. 네. 새벽 3시 30분경에 베트남과 가장 가까운 쪽에 중국 남부 한 플랫폼에서 네. 내려서 이렇게 김정은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노출시킨 거죠. 저 장면에서 재떨이를 들고 따라다니는 여동생 김여정의 모습도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저런 모습을 일부러 연출하려고 과연 했을까? 그렇다면 정말 치밀한 계산일 텐데 뭐 그렇든 아니든 간에 전 세계 관심이 이목이 집중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베트남에 도착해서 이제 전용 자동차를 타고 시내로 또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 과정 중에 베트남 시민들이 열렬하게 환영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베트남 시민들이 네. 김정은을 과연 알까? 왜 저렇게 환영을 할까? 약간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작년 9월 달에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그 평양 순안공항에 북한 주민 1,000명이 나타나서 환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트남이 그게 가능한 나라? 가능한 나라입니다. 아하. 베트남 그 공산당이 네. 그 이 환영 입파 한 500명을 그렇게 선발을 해서 네. 김정은 환영단을 구성했기 때문에 저렇게 열렬한 그 환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서 하노이 시내에 들어선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방문 몇 시간 전부터 그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요. 장갑차까지 배치가 돼서 그야말로 특급 경호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전 세계 언론에 등장한 사진을 보고 장갑차가 들어선 모습에 다들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장갑차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장갑차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대테러용, 경찰용 대테러 장갑차인데 네. 지금 이 경찰용 대테러 장갑차는 사실은 방어력이 좀 약합니다. 네. 거의 소총에도 뚫리는 그런 장갑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과 함께 군용 장갑차가 등장을 했어요. 군용 장갑차도 같이. 그렇습니다. 네. 군용 장갑차가 BTR-60개이라고 과거에 이제 소련이 네. 그 공산국가들에게 뭐 한 2만여 대 제작해가지고 완전히 보급한 그런 장갑차인데 네. 그런 군용 장갑 지금 화면에 나오네요. 바로 지금 저 사진이 네, 이겁니다. 예. 군용 장갑차까지 동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경찰력 가지고도 부족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서 배려를 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네. 그 보안을 철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비단 저 모습은 김정은 위원장만을 위한 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도 함께 정상회담을 하기 때문에 베트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대 빅 이벤트를 마련하는 이 장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저 정도의 또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 때부터 남다른 포스로 주목을 받은 이른바 방탄 경호원들 싱가포르 회담 때는 V자 대형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에서 11자 대형으로 뛰어가서 이번에는 V자가 아니네라고 의아했습니다. 네,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지난 우리 그 4.27 네. 4.27 그 판문점 정상회담 때도 이제 V자 대형을 했었죠. 그랬죠. 근데 이번에 보면 11자로 되는데 그게 아마 그건 이제 그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11자로 하는 것 같고. 조금 이제 차 속도가 늦을 때는 이제 11자로 가다가 네. 차 속도가 빨라지니까 뒤따라오는 그 승용차에 네. 경호관들이 다 옮겨 타는 모습을 봤는데 네. 그 모습은 과거 레이건 대통령부터 네. 미국이 하는 경호 방식을 북한에 그대로 옮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과거에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했던 경호 방식을 따라한 것이다. 근데 또 의아한 점이요. 김정은 위원장을 호위해야 될 경호단이 실제로 입국할 때는 따로따로 입국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따로따로 입국을 해야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 기차를 타고 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동승을 해서 온다면 네. 미리 가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경호단들은 먼저 와서 네. 동선을 체크하고 예행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와야 되는 것이고 네. 11자 그 경호와 V자 대형의 차이점은 네. 이게 V자 대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듯이 걸어갈 때, 네. 걸어갈 때 같은 경우에는 전방에서 저격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방 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V자로 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전방 저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차량으로 갈 때는 차를 만약에 V자로 하면 차가 차의 그렇죠. 어떤 진행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차의 전면 유리가 방탄이고 네. 전면 유리 뒤에 조수석에 또 방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거기는 옆에만 막아도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했던 미국 경호원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해 보인다라는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 소문만 무성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멜리아 호텔로 낙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기자들과 한 호텔에 묵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게 아니냐라고 해서 또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었는데요. 이 방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 다른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기자들의 숙소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기자들이 묵는 것은 무산이 됐군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좀 의아했어요. 멜리아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김창선 부장이 이제 거기 가서 왔다 계속 갔죠. 왔다 갔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이 이제 숙소가 될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이제 22층에 일단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가 일단 마련이 됐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옥상에 이제 헬기로도 탈출이 가능한. 아, 저 방에서는 헬기로 탈출이 가능해요. 탈출이 가능한 지역이기 아하. 때문에 물론 뭐 비싸기도 하지만 일단 그쪽에 일단 하는데 원래 그래서 미국 측의 어떤 기자들 어떤 이제 기자실 자체를 저기에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워낙 이게 충돌이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내부에서 물론 일반인 저 숙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 엘리베이터 한 대를 다 이제 일단 김정은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아하. 경호원도 워낙 많기 때문에 실제로 네. 이제 미국 기자들 저기 있을 경우는 네.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전격적으로 이 IMC 즉 이제 국제 아. 이 프레스센터 쪽으로 다 일단 옮겨서 네. 현재 그렇게 했고 현재 이쪽에 멜리아 호텔은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관련 그 인원들 일단 숙소로 정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기자단이 김정은 위원장과 숙소가 겹치자 미국 기자단이 아예 미디어 센터 쪽으로 빠져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숙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와 차로 30분 거리 되는 곳으로 굉장히 가깝게 했어요. 원래는 좀 멀었었는데 여러모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배려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다낭을 포기하고 하노이로 한 것도 벌써 그 양보한 거고 네. 그다음에 베트남 정부에서 DPRK USA 서밋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거는 먼저 썼죠. 먼저 썼습니다. 그것도 네. 벌써 양보를 저 했다고 봐야 되고. 기자들 출입 중에도 보니까 북한 인공기를 먼저 넣고 미국 성조기를 뒤에 넣어서 이 출입증을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벌써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저 트럼프 대통령 숙소하고 회담장이 있는데 네. 그 메트로폴 호텔이 이제 회담장이죠. 그런데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인데 트럼프 대통령한테 굉장히 멉니다.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양보를 한 겁니다. 네. 이렇게 많은 양보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 문제에서 북한한테 상당한 양보를 받아야만 네. 본전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겠지만 여동생인 김여정 그리고 김창선 모든 일에 집사라고 통하는 김창선 이 두 사람의 활약이 화면에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김여정이야 그렇다 치지만 김창선이랑 둘이 번갈아가면서 바쁜 움직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만 저 둘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뛰어다니는 모습이었죠. 저도 아마 들어오는 모습 보니까 내리기 전에 수시로 확인하고 들어가서 그렇죠. 직접 나오게 하고 모든 과정을 보니까 두 사람에서 이제 한 것이고. 굳이 이렇게 둘이 할까요? 그래서 일단 아마 이제 이 1호니까 네. 1호의 어떤 경호나 1호의 일정 자체는 일단 의제를 담당하는 김창선 부장과 그다음에 바로 옆에 측근에서는 김여정 이제 부부장이 있는 네. 것이고 아까 좀 전에 화면을 봤지만 김여정 부부장이 잿더리를 들고 와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저런 거는 다른 경우에 들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오빠의 어떤 담배 잿더리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특권자 저 위치를 그렇죠. 알려주는 그만큼 상징이. 사실은 김정은에 대해서 충성심이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은 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의도적으로 연출한 것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김여정이 총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꽃을 받았을 때 저렇게 대신 꽃을 처리해주는 모습은 김여정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영상이죠. 과거에도 여러 번 저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차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김여정 부부장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 아닌가. 아하. 그러니까 병적으로 집착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겠죠. 김여정 그 부부장 이외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게 네. 그 저 사진에 드러난 게 김창성 부장이 얼마나 그 잘 하겠습니까. 네. 잘 하거든요. 모든 걸 준비를 잘 하는데. 그래도 김여정 부부장이 마지막에 와서 본 다음에 들어가야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믿을 사람이 거의 김여정밖에 없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가진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하노이가 김정은 맞이로 아주 분주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하노이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먼저 출발할 때의 모습을 보실까요? I'm now right after this meeting I leave for Vietnam where I meet with Chairman Kim and we talk about something that frankly he never spoke to anybody about but we're speaking aloud and I think we can have a very good summit. I think we'll have a very tremendous summit. We want denuclearization and I think we'll have a country that will set a lot of records for speed in terms of an economy. 자, 드디어 내일 27일은 내일 저녁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1박 2일 동안 최소 5번, 최대 7번까지 두 정상이 만날 계획이라고요? 그렇죠. 내일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일단 만찬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네. 28일부터는 이제 단독, 확대, 오찬 뭐 등등 해서 만약에 뭐 중간에 또 필요하면 뭐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런 이벤트도 포함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지난번 1차 싱가포르 회담보다는 접촉 공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럼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예를 들어서 뭐 유리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번 회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탑다운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번에 볼턴도 안 갔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두 사람 간에 만나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유리할 것인가. 아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썩 개념은 없어요. 원래 비핵화 문제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아주 구체적인 게 없는 거거든요. 네. 그냥 만약에 이렇게 둘이 많이 오랜 시간 했을 때 우리가 아주 갑작스러운 어떤 결과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한편으로 보면 두 사람 간의 대화가 오래 지속된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또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협상의 대가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언제부터 우리 평가가 이렇게 됐을까요? 이 좀 불안하다.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예측이 불가능하다.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거치고 그리고 지난 1년을 거치면서 트럼프의 협상으로서의 이미지가 조금 퇴색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양일간의 일정 중에 지금 탑다운 방식이라고 네. 하셨기 때문에 최대 7번, 최소 5번의 만남 중에 아마 이 단독 정상회담 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6.12 싱가포르 회담 때 두 사람이 만난 시간이요. 4시간 45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박 2일이기 때문에 4시간 45분보다는 무조건 많이 만나는 거죠. 네. 그래서 횟수에도 관심이 있는데요. 우선 당장 내일 두 사람의 만찬. 두 사람이 만찬하는 거 처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톱다운 방식. 그러니까 지도자가 합의를 하고 밑에서 수행을 하는 이 방식 때문에 중요한 결정은 모두 둘이서 결정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단독 정상회담 때 어떻게 얼마나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갈까. 네.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수행원을 최소화해서 통역을 앉혀놓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확대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수행원이라든지 또 뭐 가령 이쪽에서는 뭐 우리 재경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 당 경제부장이 이번에 처음 갔거든요. 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고요. 네. 또 공동서명 서명식까지 이어지는데 또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과연 공동 언론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1차 싱가포르 때는 트럼프 혼자 했잖아요. 네. 네. 그 공동 기자회견이라는 것 자체가 양국 정상의 신뢰를 보여주는 그렇죠. 중요한 그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단독 정상회담 그리고 과연 공동 기자회견이 개최될 것인가 이런 네.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라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북한 매체는요. 이번 회담과 비핵화를 연관짓지 말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모 지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일단 이번 회담보다는 네.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연관시키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남북관계는 남북관계지 왜 네. 핵무기계도 없는 남한이 왜 비핵화만 끼어들어가지고 그러냐. 일단은 비핵화 상관없이 남북관계 진전돼야 되고 남북관계 경제협력을 계속돼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현재 제재와 상관없이 유엔 제재, 미국 제재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남조선이 북한에 대한 그 산업수요라든가 뭐 철도 도로 연결 이런 거를 계속해 진전시켜 달라. 그리고 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도 재개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행단 면면을 보면 미국의 수행단은 익히 우리가 들여서 알고 있는 폼페이오
볼턴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교 그리고 비핵화 담당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물들 가운데는요. 오수용 당 경제부장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고요. 경제 행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것도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자, 태영호 공사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고 비핵화에는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비핵화는 관심도 없고 안중에도 없고 오직 지금 경제 행보, 발전된 경제를 시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인용해 갈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대북 제재 해제인데 이 제재 해제를 사실 어떠면서 유엔 차원에서 또 미국 차원에서 해제하기는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 사실은 북한에 대한 금강산 강회나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뚫어주기를 저는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러면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이번 회담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 현재 이제 영변 핵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이번 회담에서 가장 첨예한 핵심 의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과연 그러면 사찰하게끔 하고 또 검증할 것인가? 네.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것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이 회담 자체가 제대로 성과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이번 회담에서는 대북 제재 해제와 그다음에 핵 사찰을 어느까지 할 것인가를 문제를 두고 상당히 양측 간에 밀고 당기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인데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과연 그러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저는 한 우려되는 게 뭐냐면 네. 이번에 볼튼 보좌관이 동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베네수엘라 네. 문제 때문에 이제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측의 협상 대표단을 보면 그래도 그중에서 핵 문제를 제대로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볼턴입니다. 그렇죠. 사실 폼페이오도 이 문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비건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다면 북한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아하.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네. 예전에 성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번에 회담에서 제외됐거든요. 아, 예. 그렇다고 한다면 자칫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솔직히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지금 실무 협상 대상자는 김혁철. 핵을 거의 미사일 모두 줄줄줄줄 웰 정도로 핵 전문가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러 가지 매체, 특히 미국 국내 매체들에서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인 얘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지만 저희 탑10에서는 일단 내일을 위해서 오늘 예측은 좀 자제를 하고 좋은 소식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